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주 동안에 비가 많이 왔죠. 예, 달라스에 아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주일날 또 하나님께서 아주 또 맑은 날씨를 또 허락해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배숙구 집사님 또 응급실에 또 다녀오셨지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참 예배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해 왔는데 오늘 다섯 번째로 예배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또 예배자인 우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 삶으로 드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참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인가,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또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조그만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한 300년 전에 쓰여진 아주 옛날의 책이지만 아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참 소중한 책입니다. 혹시나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 이 사람은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8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원래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으로서 니콜라 에르망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로서 자기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생활해 가면서 수도원에 함께 생활해 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로렌스 형제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로렌스 형제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도사로 생활을 하면서 아주
정말 허들의 일들을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도원 주방에서 허들의 일을 하고 또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고, 그런데 매 순간 이분은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들,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300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이 책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에,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임종할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가 생을 마지막 이제 죽고 가고 있는 임종의 그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 그때에 이분이 아마 임종의 상태니까 호흡도 고르지 못한 그런 상태였죠. 그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는 죽는 것이 아니다. 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에 이 로렌스 형제가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에 해온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로렌스 형제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는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또 하늘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또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참 예배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것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바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 속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죄에 있는 것,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드러내시지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누구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또 인도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이 순간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네가 이런 것을 택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당신의 임재 속에 당신의 목적과 계획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반응,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순간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복종시켜서 주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배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만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로 12장 1절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세 가지 구절에 집중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너희 몸을, 그리고 수식어 다 빼버리면은요, 예, 여러분 영상에 빨간색으로 줄 쳐진 것처럼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을 한자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너희 몸을 드리라, 헌신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규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접속사의 의미가 바로 뭐죠? 앞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러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접속사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앞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피, 그 보혈의 은혜로 너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바로 어떤 의미지요? 네가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인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예, 드리라. 바로 헌신이지요. 또 연결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드리라. 헌신의 삶을 살아내어라 이 말이죠. 왜 헌신의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는 세 번째,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몸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고 계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삶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적인 예배, 즉 헌신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삶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삶을 당신은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동역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바로 우리 몸을 드리라,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내가 받을 영적 예배다, 예배자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동역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한 헌신, 즉 헌신의 삶을 통한 내가 너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마다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그 간증이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받았던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헌신을 얘기할 때마다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제 클래스 오신 분들은 아마 들은 적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으셨다면 못 들은 척하고 감동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부부가 또 공부를 하는 신학생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 한국서 유학을 와서 같이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신학교에서 두 부부가 함께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어떨까요? 생활이 풍족하지 않겠죠? 일을 하지 못하고 두 부부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대로 자녀를 많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를 놓고 그리고 둘째, 셋째를 낳는데 둘째, 셋째가 연년생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두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참 힘이 들까요? 그렇죠? 힘이 들까요?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연년생으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아직도 기저귀를 둘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에게 매일같이 기저귀를 갈으니까 이게 뭐 기저귀가 사용되는 게 뭐 참 많이 없어지잖아요. 하루는요, 기저귀를 아이에게 채우는데 마지막 기저귀를 채운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기저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저귀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내 자신이 안 먹어도 안 입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걸 부모로서 해주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기저귀가 필요해요. 이제 기저귀가 다 떨어졌어요. 살 돈이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아이의 기저귀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아이에게 마지막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형편이 지금 살 형편이 아닌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아이에게 채워야 될 그 기저귀가 없어서 정말 그 바닥에 마지막까지 참 내려져 있는 그 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저귀와 같은 그 참 그런 것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계시나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먹이려고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옷을 입히려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에게 지금 채워야 될 기저귀가 없어서 지금 살 형편이 되지 못한 그 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속에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과 그 마음속에 기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이의 기저귀가 없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저귀가 없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일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응답하실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자자자자 하면서 기저귀가 그냥 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아침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는 오후에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뭔가 아파트 문 뒤쪽에 뭐가 닿이는 느낌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문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기저귀 두 통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기저귀 두 통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내리시진 아니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아마 누군가가 그 집에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를 몰라요. 아마 추측건데 그 가정을 잘 아는 이웃에 살고 있는 아마 신학생들에게 했겠죠. 그 집도 아마 아이가 있었겠죠. 추측건데 그로서리에 가서 그 집 아이의 용품을 사는데 아마 이 가정의 아이가 연년생이어서 참 부부가 신학 공부하면서 힘들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겠지요. 이 가정을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그 가정이 힘들겠다. 그 가정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도와주라라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마 그분이 아마 그 가정을 생각하며 자기도 능력치 못한 살림 속에 기저귀를 샀어. 그냥 문을 두드리고 얘기하면서 줄려니까 좀 뭔가 그렇고 혹시나 그분들이 좀 어떻게 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집 문 앞에다가 살짝 갖다 놨겠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아이 기저귀가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일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느냐? 네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 몸을 드려라, 헌신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받을 영적 예배다. 헌신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동역하시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정말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헌신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희생을 드려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저처럼 목사로서 여러분이 온전히 삶을 내려놓고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로서 삶을 내려놓고 타 지역으로 오지로 떠나야 하는 그런 삶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드리는 삶이 귀하겠지만 헌신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분꾼이 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동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시고자 하는지 나에게 무슨 신분을 시킬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네가 잘 분별해라. 그리야만이 네가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저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마음속에 그 집을 네가 좀 도와줘라. 그 집이 힘들지 않겠느냐? 네 아이 것만 사지 말고 네가 좀 도와줘라. 그 순간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동역하자. 바로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 예,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몇 년 전에 제가 겪었던 그 한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 중에 한 분이 저녁에, 아마 그 밤에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목장의 어느 집사님의 모친이, 예, 모친이 장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곧 임종을 앞두고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혹시 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 알려드립니다. 그 장모님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목자님이 아마 잘 모르실 거다 생각하고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나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면은 항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하실지 자꾸 영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목사로서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니까 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지? 사람이 얘기하지만 그 속에 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뭘 심부름 시키려고 하실까? 항상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목자님 그렇게 얘기해, 왜 그럴까? 그래서 당장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목자님을 통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많이 위독하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독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병원에서도 얘기하고 아마 곧 며칠 안에 임종할 거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부부가 지금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이어서 병원 출입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시다면 지금 제가 병원에 늦었지만 지금 잠깐 병원에 심방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오시면 참 고맙지요. 예, 제 속에서 그렇지 안 오셔도 되시면 오신다면 고맙지요.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얘기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심부름시키신다.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 그냥 편안한 쉬고 있는 시간이지만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쉬고 싶지만 아니 목사님 지금 안 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알게 하시고 뭔가 일을 하신 거구나.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잠깐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오겠습니다.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혼수 상태에 숨을 거치게 몰아쉬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그 장모님을 제가 오래전에 아시는 분이고 우리 모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이셨어요. 보니까 많이 야위셨어요. 투병 생활 하시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시면서 몸이 많이 수축되셨고 야위셨어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숨을 많이 몰아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임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 집사님의 가족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더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누워계셔 위독한 상태에 있는 분이 제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보니까 곧 임종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임종 예배를 인도해도 괜찮으시겠냐고. 예. 그래서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하고 같이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는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 전화기 속에 항상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목회에 대한 모든 툴들이 그 안에 다 뭐 있으니까 전화기 하나만 들고 가면은 모든 것들이 싱크로라이즈 다 되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다 이렇게 그게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있으니까 예, 임종 예배 드리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찬송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또 소망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는 고인에게 제가 귀에 가까이 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은 없지만 모든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집사님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품에 집사님 이제 안기셔요. 모든 걱정하지 마세요. 자손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축복하고 블레싱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세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기억에 15분, 20분도 안 되셔갖고요. 우리가 보는 그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의 마지막 임종을 외롭게 병실에서 홀로 외롭게 임종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 마음이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분을 외롭게 하지 않으시려고 참 인생 속에 외롭게 살았거든요. 힘든 인생 살았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을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은 위로받게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안기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간에 제가 가장 어베일러블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 속한 목사님이 시간적으로 그 상황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베일러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잘못을 드러내시지. 내 가정에 지금 허물을 드러내시지. 너 가정이 지금 이 상태에 되지 않아. 네가 지금 이 상태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감동을 주시지. 믿음의 지체들 통해서 말씀하시지. 성령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부름꾼이 되는 것. 연락을 주고 병원에 위독한 걸 거기에 네가 한번 가봐라. 그 마음 주실 때 쉬고 있는 그 시간을 박차고 빨리 옷을 주워 입고 가보는 거예요. 위독한 성에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신부름을 대해서 네가 임종 예배를 인도하거라. 그저 신부름 하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다 보니 15분 후에 아 주님이 이렇게 이분을 마지막 시간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 품에 안겨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신부름꾼이 되어서 부족하게 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 한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느끼며 살아갔던 그 형제, 마지막 순간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신부름꾼으로 사용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3장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생명을 다 주었는데 너는 너의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하여 다 피 흘려 죽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 구원의 자리에 서게 했는데 너는 손과 발을 너의 음성을 너의 보화를 너의 시간을 하나님은 나에게 줄 수 있느냐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송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신부름꾼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도래내 저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맨첩하게 하소서. 나의 도래내 저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도래내 저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외하여 첩도 때로 소소소. 나의 시간 도래되 저여 받아 주소서. 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주님한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의 삶은 내가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큰 희생을 치루야만이 헌신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행하기를 원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함께 해나가시고 그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이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해지는 것이지 바로 그런 영적인 예배가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헌신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에 심부름꾼이 되지 못하고 피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영적인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주님 내가 심부름 부린 데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 건강을 사용하여 주세요. 시간을 사용하여 주세요. 내 음성을 사용하여 주세요.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한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흔적은 있는 것지만 참으로 겉모습은 있는 것지만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해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정말 나에게 삶을 드리라고 내가 너를 심부름꾼으로 삶겠다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네 삶을 내가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위선적인 삶을 용서하여 주세요. 진실함이 사라진 삶을 용서하여 주세요. 정직하지 못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셨어.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참으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경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섬기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그럼을 통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한평생 정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